에피폰은 기타를 진짜 진짜 잘 만듭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에피폰은 뭐 그렇죠. 뭐 만듦새가 일단 좋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걸로는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죠. 네. 뭐 이제 그걸 떠나서 이렇게 이런 거 되잖아요. 네네네네. 설명에다 써 있어요. 코일 탭 싱글로 변합니다 써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굉장히 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넘치고 얼마나 네. 친절한 브랜드입니까? 아 그리고 요거 페이즈 역 페이즈 뭐 저건데. 이거 토글 스위치를 가운데다 놨을 때만 먹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참 유저 지향적인 예. 사용자 편의를 생각해 주는 브랜드가 많아져야 될 텐데요. 그 어디 듣고 있나 그 두 군데? 그렇습니다. 예. 네. 기타 잘 만드는 브랜드 맞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일단 형태별로 세대 에피폰 먼저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잔치 에피폰 네. 마을잔치 한번 조만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에피폰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커스텀 프로 코어 아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코어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니 A 커스텀 아웃핏까지 해서 3연속 에피폰이 방영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 가격 마찬가지로 67만 2천원 저렴한 레스폴입니다. 이게 코어 탑이 올라간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피겨드 코어가 네, 있고 올라가서 아치탑으로 딱 올라가 네. 있고요. 그런데 네, 바디는 마호가니입니다. 이게 엄청 비싸요 코어가. 네. 이거 무슨 네. 고급 가구 뭐 이런 걸 연상케 하는데 네. 67만원이면은 이게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기겠죠 또 여기서. 네. 안 남길 것 같아요. 아까 뭐 몇만원 남겠죠. 근데 네. 이게 이 이상 싸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50몇만원 이렇게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에피폰 나중에 가격 할인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여기도 뭐 저기 그 뭐 뒷산에서 나무 막 벼다가 막 네, 만드는 뭐 브랜드가 막. 아닌가 막. 네.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할 만큼 싸게 만든다 네. 뭐 이런 얘기죠. 네 67만 2천원이라는 가격 가지고 있고요. 피겨드 코어탑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디 프로파일렉이고요. 로우즈드 지판의 그로버 머신 헤드 18대1 기어비의 골드 헤드 머신입니다. 1.68인치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그라프텍 너트의 12인치 지판 공률 22프렛 미디엄 점보 프렛 24.75인치 스케일 길이 628mm죠. 네, 에피폰 프로버커 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컨트롤이 막 코일탭도 되고 막 이런데 네 다 푸시풀로 넥 브릿지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픽업 저기 각각 저기 톤 세팅도 다 가능합니다. 네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탑바가 없었죠. 네. 스탑바가 없고 스트링 네, 스루로 바디로 들어갔었고요.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신체 검사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00 항상 대가리가 크니까 102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104, 102. 아 그렇구나. 100.5. 100.5. 생각보다 아예 사이즈 자체가 컴팩트하네요. 네. 아 이게 근데 이렇게 무겁죠? 무겁죠. 레스폴이죠. 네 아치를 대충 계산해서 아 못하겠어요. 아, 그래 고기만 네, 이제 뭐. 눈이 침침해서 아치가 잘 안 보. 벌써? 47이요. 47은 뭐 그냥 스탠다드한 예. 저 여기인데 요거. 아 이거군요. 예, 예. 네 이거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79. 오호 그냥 레스폴이네요. 예 4779. 근데 이거가 몇 킬로라고 쓸까? 아 4킬로는 넘지는 않겠죠. 아 4는 안 넘을 것 같은데 사실 무겁긴 무겁습니다. 예. 근데 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지난 시간 안 무거운 예. 건가 싶기도 하고. 자, 몇 대 몇? 7787. 아하. 지금 그게 저건데 7787이 그건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네. 7787 나이트클럽이에요. 예. 아, 778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7787. 네.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87. 130g 차이 났네요. 네, 400000. 네. 이것도 중국말로 뭐 있을 것 같아. 4000. 네, 4000. 야, 이렇게 깔끔하게 4 떨어지는 기타도 또 처음 본 것 같네요. 쓰기 편하겠네요. 4kg 딱. 네, 4.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커. 이건 이건데 이제 이거 싱글로 바꾸면 마술적으로 바뀌죠 이거. 아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에피폰의 이 유의미한 네. 험싱 전환. 네. 험싱 전환은 제일 좋은 브랜드예요 네. 진짜. 이게 이제 뒷픽업 험 소리고 뽑으면 바로 기타가 변합니다. 네, 기타가 변합니다. 두 대 사는 효과가 있어요. 가운데다 놓고 험으로 전환한 다음에 페이즈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싱글에다 놓고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팬더 앰프에서 이렇게 다채롭게 활용이 가능한 기타입니다. 막 네, 바뀌었고. 지금 아직 뭐 마샬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이미 팬더에서만 요 정도 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마샬로 갔습니다. 네, C로 가셨습니다. 선생님 C로 가셨어요. 네. 네, 마샬에서도 일단 험버커 톤은 충분히 네, 충분히 하고 네, 알고 있는 그 두음하게 나오고요. 야. 뭐 코러스나 후레 코러스를 한번 걸어보죠. 그러니까 뭔가 해프톤이 다 있는 거죠, 그냥. 어우, 밑에? 아, 이 진짜 에피폰 코일탭의 범용성이라는 거는 참 대단합니다. 가운데다 놓고 펌에서 페이즈를 바꾸면 아이 진짜 좋네. 잘 만들었어요. 게인이요? 밴드 게인이고요. 다양한 톤을 뽑아내겠습니다. 마샬 게인이면 뭐 더 좋겠죠 뭐. 좋아요. 좋습니다. 싱글. 뭐 스트레이지야 뭐야. 페이즈. 하나씩 바꿔야죠. 네. 기타 두 개 반 소리 나네요. 두 개 반. 그렇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좋다니. 전환을 하니까 스트레스 소리가 싹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시원한 락톤도 네. 훌륭히 뽑아낸다는 거. 그래서 좀 시원한 락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E마이너로 한번 가볼까요?
좋다. 들어왔습니다. 눈치 채셨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마샬 게인을 안 쓰고 우리 이거죠. 네. 크런치 박스로 게인을 넣었습니다. 네. 이지롱으로 네. 한번 게인을 넣어봤습니다. 이지롱이요. 예. 네. 이지롱이죠. 예.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정말 다채롭게 이것 저것 다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뽑아줍니다. 그 이펙트를 드라이브까지 이펙트로 넣으니까 깨끗까지예요. 네. 이게 좀 그 잘 나가는 회사 건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좀 싼 거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냐.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전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전주평은 2017년 6월 26일 1844와 팬더의 한로드 디럭스 3 FSR 라커드 트위드 40W 네, 그 모델이었습니다. 밑에 네, 100번 김구훈 선생 네. 모양이 마치 옛날 아날로그 브라운관 흑백 TV를 보는 것 같네요. 소리도 담백하니 그렇고요. 마치 퍼즈와 옥타비아 와우 페달을 연결해야 할 것 같네요. 기타는 깁슨이나 팬더. 날씨도 더운데 앰프에서 시원한 맥주와 향긋한 시가향이 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낭만을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한줄평 생방송 크림 vs 지미 핸드릭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빈티지한 한줄평 재미나게 잘 주셨고요. 네, 100번 김구훈 선생님 선생님. 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5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5.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주 뭐 훌륭하네요. 네. 저는 텔레캐스터 소리 나지 않아요? 약간 저 우리 저기 뭐야 그 스콰이어? 네, 스콰이어의 그 맥 저기 그런 그 텔레. 네. 왜 이렇게 말이 생각나나? 저그 뚫린 거 뭐야? 신라인 신라인. 아, 저 뚫린 거 뭐야 이러면서 신라인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성대모사의 달인. 네. 네. 정말 다채롭게 뽑아내네요. 사실 이게 범용성이 좋고 가성비가 있는 레스폴이라는 게 거의 에피폰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레스폴은 그냥 네. 아 없죠 아무도. 가성비 좋은 레스폴이라는 거의 뭐 뭐 없어요 잘. 네. 나는 이거 그게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아. 자 소주나 냉면 몇 대 몇? 1.0? 1.0. 그러니까 뭔가 뭐 제가 생각하자면 충분히 훌륭한 곳이 너무 좋습니다만 너무 이것저것 톤 표현이 다채롭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 뭘 골라 먹어야 되지? 산만해? 너무 이제 맛있는 게 많은데 네. 뭔가 메인 메뉴 하나가 뭔가 빡 없는 느낌. 예, 네. 전반적으로 다 맛있는 백반인데 약간 메인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머지가 워낙에 구색이 좋고 훌륭하다는 거 그거는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가요. 100만 원이 넘는 자니 네. 예. 네. 에피폰 사운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